싶은 경력. 1번 이재명 네. 후보는 어떤 게 있죠? 재미있어요. 이거요. 이거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어. 이재명 후보는요. 네. 집안에서 쓰레기 분리수거 전문가라고 하십니다. 아, 분리수거 전문? 네. 네. 그래서 거의 91년도부터 한 2010년 그러니까 한 20년이죠. 20년 동안 집에서 분리수거 전문가셨다 그래요. 중립 안 지켜? 어? 아니 눈에 꿀 떨어지네. 이 집을 얘기만 하면. 아니 훌륭한 경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건 네. 환경도 생각하고. 쓰레기 분리수거. 네. 잘하신다 경력. 네. 네. 와, 그게 의외네요. 알려지지 않은 자랑거리라고 네, 네. 해요. 네. 그렇죠. 뭐 집에서 하는 일은 누가 그렇게 저도 잘해요. 않겠어요. 네, 네. 그런가 하면요. 김두관 후보 재밌습니다. 기호 2번. 기호 김두관 1번. 후보는 김두관 어떤 경력? 장학 퀴즈에서 차승을 하셨답니다. 아, 옛날에 장학 퀴즈 나오셨대요? 네, 네. 너무 의외예요. 뭐 씨름 대회에서 뭐 2등을 그러니까요. 했다 뭐 이런 네. 거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옛날에 진짜 운동하셨어요 네. 근데 운동하셨어요. 사진도 봤어요. 네. 씨름하시는 네. 네. 장학퀴즈의 차석. 그러니까 잘 안 알려져. 두 명 나왔나요 장학퀴즈에? 아, 죄송합니다. 네 제가 명이야. 김두관 선배님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네. 거예요. 네. 차석을 하셨다니까 그건 굉장히 경력이네. 때요. 저도 장학퀴즈 굉장히 열혈했어요. 일요일 아침 8시인가? 네. 그 아저씨 굉장히 차인태. 네. 인기 프로그램이었었죠. 오늘 좀 노래 터지신 것 같아요. 아니라 제 기억력이 되게 좋아요. 딱 하면 차인태가 기억나잖아요. 장학퀴즈. 장학퀴즈 재밌게 봤죠. 청수님 네. 노래 네. 텐션 터졌어요. 아, 그거 네, 너무 네. 보고 싶네요. 옛날에 그 김두관 후보가 나왔던 화면이 있다면 네. 한번 보에서 보고 싶네요. 네. 그 시절의 김두관. 네. 그런가 하면 정세균 후보는요. 노사정위원회 활동하신 걸 굉장히 뿌듯해 하십니다. 아, 경력 중에? 네네. 98년도에 노사정위원회 활동을 하셨는데 그때 사회적 그 대타협.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IMF 극복을 위해서 그때 이제 노사정위원회가 활동을 많이 했고 그때 노사정에서 어디에 속해 있던 거예요? 정? 그럼요. 예, 98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는 노동계, 경영계, 정부 이렇게 해서 이제 했었던 그때 활동을 하시면서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내서 IMF 극복을 하시는 거에 앞장섰던 그때가 알려지진 않았지만 가장 자랑스러운 경력으로 여러분 정세균 후보가 이런 말씀을 하신 거는 대기업의 출신이고 산자위에 오랫동안 계셔서 어떤 노동의 문제에서는 좀 관심이 없다라고 사람들이 좀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정세균 원장님이 아, 나 이런 면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네. 네. 근데 좀 노잼인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이. 그렇죠. 조금. 네. 네. 노잼은 맞습니다. 네. 네. 그렇지만 뭐 굉장히 진지하시죠. 맞습니다. 네. 네. 우리 이낙연 네. 4번 이낙연 후보님은 후보는요. 경력. 어느 수목. 정도 예상을 하셨겠지만 동시통역. 아. 일어와. 트랜스퍼. 네네. 동시통역. 오. 네네. 영어하고 일본어 동시통역 예예 아, 예. 영어까지인데요 네. 아, 영어랑 몰랐어요. 일본어를 네. 동시에 네네 그렇습니다 카톡사 출신이었던 건 아는데 네. 다 하잖아 일본어는 그 저는 못합니다 뭐 대충 들으면 예. 저 새끼 욕하는 거다 어? 저 사람 나 칭찬하는 거다 그 정도 다 알잖아 아 근데 최지은 위원장님은 또 네. 영어에 능통하시잖아요 다들 한 세네 민주시민이면 3-4개국 국어는 다 하잖아 아, 뭐 못하세요? 부산 사투리 뭐 서울말 충청도 사투리 강원도 사투리 뭐 다 하셨잖아요 네. 우리 국제대변인 영어에 네. 능통하신 최지은 네. 위원장님이셨고요 네. 이낙연 후보는 동시통역 이렇게 좀 대단하시네요, 했고요 그 다음에 박용진 네. 후보가 네. 태권도 아 정말요? 태권도로 하세요? 네. 아, 네. 태권도 왜 예, 일단 일단은 나 군대에서 땄다. 그래서 태권도 일단을 자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되게 없네요. 추미애 후보는요 더불어민주당 혁신 성장 추진 위원장.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혁신 해서 성장하는 그런 위원장을 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혁신을 좀 가열차게 이끄셨다. 이거를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있네요. 네. 1년 전 나에게 하고 싶은 말. 그죠.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면서 1년 후 지금은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1년 전 내가 나의 1년 전에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뭘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재명 후보부터 한번 볼까요? 이제 후보 순서대로니까요. 이재명 후보는 과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재명아 말 조심해라. 아다르고 어다르다. 본인이 본인한테 본인이 그 말. 워낙 공격을 당하시니까 재명아 말 조심해라. 네. 아다르고 어다르다. 아다르고 어다르다. 이게 이재명 후보가 써준 답변지예요. 이재명 후보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말 조심해라. 아다르고 어다르다. 이런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김두관 후보는 이번 김두관 후보는 운동을 열심히 해라. 운동을 열심히 해라. 저번에 여기 한번 나오셨는데 네. 여기 앉아 있는데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선거 운동을 하다 보면 체력전이에요. 네. 그러니까 1년 전부터 운동을 열심히 해서 체력을 키웠으면 땀 많이 흘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으셨나 봐요. 그래서 1년 전 김두관에게 김두관이 하고 싶은 말은 운동을 열심히 해라 이런 말이었고요. 네. 네. 그리고 정세균 후보. 네, 우리 정세균 전 장관님. 네. 지치지 마라. 지치지 마라. 아, 그럼 지금의 지지율 지금. 현실을. 네. 네? 그러니까 1년 전에 정세균에게 정세균이 하고 싶은 말은 지치지 마라. 이렇게 암시를 끝없이 하고 싶었다는 말씀이었던 거고요. 네. 그리고 이낙연 후보가 1년 전 이낙연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여유를 가져라. 여유를 가져라. 여유 많이 가지신 더 가지시려고. 아니지. 내가 만약에 이낙연 후보고 네. 1년 전에게 나에게 하고 싶은 말하면 나견아 사면 발언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해 주고 싶어요. 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1년 전에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 40%였거든요. 네. 그때는 뭐 거의 대통령이라고 거의 미래 대통령이라 생각했죠. 그 사면 발언에 충격이 상당히 컸었거든요.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은 말 조심해라. 사면에 사자도 꺼내지 마라.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네. 박용진 후보의 경우에는 솔직히 그분 제가 관심이 없는데 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니까 공평하게 여기는 네. 공평해야 그럼요. 됩니다. 네. 저쪽은 편파적이라도 우리 개총수님도 그렇고 우리 최지훈 위원장님도 그렇고 저에게는 굉장히 지금 위험한 네. 분들이에요. 네.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진짜 이거 왜냐면 네. 위원장이 경고 먹을 수 있어요. 네. 아, 네. 조심해 주시기 바라요. 네. 저는 여섯 분 후보를 동시에 똑같이 지금 빛내주고 싶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다 민주당의 소중한 후보들이거든요. 저는 네. 원팀 정신을 강조하는 네. 지금 우리 선관위 정신을 네. 골고루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이분은 언제 출마하셨죠? 그래서 박용진 후보는 1년 전 박용진에게 하고 싶은 말은 잘 결심했어. 이런 말을 해주고 싶다 그래요. 네. 사실 패기가 느껴지네요. 그럼요. 예. 젊은 네. 그 우리 후보로서 어떻게 보면 우리 민주당의 수많은 정치 인재들과 차기 리더들에게 어떻게 보면 준비하고 결심하고 또 실천에 나서는 어떤 이런 모습들을 보여야 되니까. 저희도 장난으로 한마디 하면 안 돼요? 내가 박용진이라면? 네.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니, 안 할래요. 하세요. 해보세요. 하지 마세요. 네. 저를 생각해 주세요. 그다음에? 네. 그다음에 추미애 후보님. 1년 전 나에게. 1년 전 나에게. 야, 이거는 추미애 후보님이 가장 네. 의미 있는 것 같아요. 1년 전에 완전 검찰과 총수님 조금 컬러가 막 전부 막 보여요 지금. 아니 나는 말해요. 추미애 후보 지지자가 아니에요. 추미애 후보가 네. 1년 전 추미애에게 하고 싶은 말은 넌 혼자가 아니야. 그런데요. 그 당시 상황을. 어떡해. 그런데요. 네. 제가 오늘 이제 이걸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1년 전 후보가 1년 전 자신에게 하고 싶은 말인데 사실 이분들에게 지금 딱 맞는 말이 아닐까 하는 맞아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네요. 예를 들어서 이 추미애 후보 같은 경우에 깎글로 보면 현역 의원들이 지금 모 캠프에는 엄청 많은데 많죠. 추미애 후보 없죠.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굉장히 외로우실 것 같고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한테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그런 단어로 혼자가 한다면 아니야. 넌 혼자가 아니야. 미애야 힘내. 이런 사실 말을. 예. 추미애 후보님이 국회의원들은 없으시지만 그 당원 지지자들은 가장 시민들 제일 많죠. 가장 그렇죠. 뜨거운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그 미애로 합의바 그런 이제 선전 같은 것들 보면서 정말 참신한 사람들이 자진해서 추미애 후보를 지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지자들이 의리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추미애 후보가 본인에게 지금 현재 주고 싶은 말도 넌 혼자가 아니야 라는 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박용진 후보도 어쨌든 정말 젊은 어떤 그 피로 민주당의 새로운 어떤 혁신을 이뤄내겠다라고 나왔지만
정말 닥치는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때마다 얼마나 그 번민과 고민과 좌절과 이런 걸 맛볼 때마다 그래 너 결심 잘했어 이렇게 스스로에게 용기를 주는 말이 아닐까 그렇죠. 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낙연 후보도 어떻게 보면 고공행진을 하다가 지금 이제 역전돼서 이렇게 됐을 때 그 느껴지는 초조함 그다음에 정말 내가 침착해라. 잘해낼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정말 여유를 갖자 이런 게 1년 전에 이낙연 후보이기도 하지만 지금 현재 본인에게 해주고 싶은 말도 그래 여유를 갖자. 너무 떨어졌다고 조급해하지 말고. 네. 그리고 일이 일비하지 말자. 네. 그런 마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재명 후보도 지금도. 정세균 후보부터 네. 할게요. 아, 네, 너무 네, 이재명 네. 정세균 후보. 정세균 후보도 지치지 말자 이런 말이 본인은 정말 그런 아주 폭넓은 현역 국회의원들과 정말 폭넓은 인품의 네트워크도 많지만 그럼요. 지지율에 있어서 안 나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정말 좌절하고 이해를 못 하시는 지치고 거죠. 스스로에게. 네. 스스로에게. 그럴 때마다 지치지 말자. 세균아 지치지 말자. 이렇게 스스로에게 되뇌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이 본인에게는 굉장히 그렇고 또 김두관 후보 역시 나와서 보셨다시피 운동을 열심히 하자. 네. 이거는 이제 본인이 체력 단련에 대한 한 번 더 지금 이 상황에서 되뇌이는 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말 너무 재밌게 잘하신다. 자주 고정 좀 하시면 안 돼요? 네? 저희가 특정 후보 막 까거나 그러지 않고 네. 국민의힘 그런데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땅이수 깔 때 같이 하면 되잖아요. 이재명 후보 또 뭐 이런 아니 저 그런 게 아니라 말고 2시에 정치 클리핑 같은 거 할 때 네. 국민의힘 요번에 뭐 고발 사건 터진 거 이런 거 있잖아. 당 차원에서 네네. 어떻게 하고 네. 그런 유닛 땅이숙 뭐 이런 거 터질 때 투기의 힘 뭐 이런 거 할 때 네. 그런 걸로 보자고 하면 이제 네. 이재명 후보도 재명아 말 조심해라 아다르고 어다르다 이런 문장 자체가 지금 현재 본인에게 가장 맞습니다. 가장 와닿는 그런 말. 그래서 1년 전에 나가 아니라 지금의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이 아닐까. 그래서 요 단어들 이 문장을 보면 후보의 지금 현재의 심리 상태와 또 자기가 용기를 갖기 위해서 마음에 붙들고 있는 그런 기둥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은 1년 전에 후보에게 주는 말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용기를 주고 내가 정말 이것을 지팡이로 짚고 나가야 할 방향 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적어내신 것이다 이런 생각.